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입니다. 제1기획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이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그룹 차원에서 최순실 씨 일가를 전폭적으로 밀어준 듯합니다. 최원영 기자입니다. 김재열 제1기획사장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 원이 삼성전자 후원금이라고 밝혔습니다.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지호 씨가 운영한 곳입니다. 삼성전자의 글로벌 마케팅 그룹이라는 글로벌 마케팅 그룹 누가 결정했습니까? 누가 결정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애초 김 사장은 삼성그룹 차원의 논의는 없었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제1기획 임원과 함께 만났다고 했습니다. 김종 전 차관을 만날 때 제1기획 사장 다른 사장분과 같이 만났고 그룹 차원과 얘기한 적 없습니까? 네.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곧장 반박합니다. 제1기획 사장님은 아닙니다. 누굽니까? 다른 삼성 직원이 나온 거예요. 삼성 직원입니다. 위증이라고 추궁하자 김 사장은 삼성전자의 돈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. 위증하지 마세요. 예. 누가 결정했습니까? 누가 결정했어요?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했습니다. 김 사장은 또 김 전 차관에게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적인 부담을 느껴 후원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. 다만 최순실 씨나 장지호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최현행입니다.